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번만 참으면 됩니다. 조은글. 세상에는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야 할 일들은 재미없고 힘들고 지겹습니다. 그와 반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의 대부분은 재미있고 흥미진진합니다. 철없는 사람은 해야 할 일보다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재미있고 즐거운 일만을 하려고 합니다. 질서 없이 순간의 필요에 따라 우왕좌왕하며 사는 것이 철없는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경력이 쌓이기 시작하면 재미없는 일을 스스로 선택하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재미없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역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얼마나 멀리 하는가에 의해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절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번 한 번만 때문입니다. 한 번만 더 먹고 한 마디만 더 한 잔만 더 이 한 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 한 번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실패로 빠뜨리는 것은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입니다. 다음에 잘하면 되지, 다시는 실수 안 하면 되지, 아직 기회는 남아있어라는 말들은 우리를 안심시키는 말 같지만 이 말들이 우리를 패배자로 전락시킵니다. 우리에게 다음이란 없습니다. 여기에서의 한 번 실패는 영원한 실패입니다. 사람에게 다가오는 결정의 순간은 매번 각기 독립적으로 한 개씩 발생합니다. 한 번에 여러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이번과 다음번은 같은 기회가 아닙니다. 매번 다가오는 선택의 기회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한 번을 참지 못하고 악한 것을 선택하면 우리는 한 번의 인생을 실패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을 참지 못해서 싸우고 깨지고 헤어지고 원수가 되고 후회합니다. 매번 한 번만 안 먹으면 살을 뺄 수 있고 한 잔만 안 하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자기 할 말 다 하고 화낼 거 다 내고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면 행복하고 평온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한 번도 참지 않으면서 남들과 성공적인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한 번만 더 참으면 우린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이 모든 관계를 결정합니다. 한 번만 참으면 다 됩니다.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